밀리예요.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영상을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새로 올리브영에서 좀 인기 많은 제품들 중에 제가 갖고 싶은, 그냥 써보고 싶은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새해 맞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이거 클리오 킬커버 광채 파운데이션. 이게 브러쉬랑 세트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처음 사용하는 거여서 브러쉬를 좀 파운데이션을 일단 많이 먹여줘야 될 것 같아요. 좀 일부러 좀 많이 먹여줬고요. 이렇게 쓱쓱쓱 발라줍니다. 최대한 이 눈 쪽은 안 건드릴게요. 거의 남은 양으로 살살 쓸어주듯이만 하고, 왜냐하면 제가 은근히 꼬막눈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꼬막눈 가지신 연예인분들? 메이크업 하는 거 보니까 이 다크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남겨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여길 다 가리기보다는 살짝 남겨놓을게요. 근데 브러쉬가 굉장히 좋아요. 내장된 브러쉬치고는 너무 좋은데요, 이거. 이 세트 가격이 저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네요. 원래도 그렇게 안 비싸게 주고 샀는데 브러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브러쉬 작업을 좀 없애줄게요. 그리고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버츠비 립밤을 발라줄게요. 그 비즈왁스라고 맞나? 약간 좀 하얘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코로 숨을 못 쉬다 보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그 다음 쉐딩을 해줄 건데요. 쉐딩 원래 갖고 있는 걸로 사용을 해줄게요. 올리카 올리카 피스 매칭 쉐이딩 젠틀 브라운 컬러예요. 그 다음 여기 턱 아래 부분을 쓸어주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쓸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살짝 그림자가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쉐딩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티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기 턱 아래를 중심으로 해주면은 조금 더 이 경계가 생기면서 이 턱선이 얇아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광대 쪽도 굴려가면서 제가 광대가 좀 나온 편이거든요. 옆광대가 쉐딩으로 조금 죽여줄게. 그 다음 코 쉐딩을 해줄 건데요. 옆쪽 눈에 이 파운데이션 낀 거를 살짝 잡아주고 둥근 큰 총알 브러쉬 모양으로 오늘은 코 쉐딩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눈썹 들었을 때 여기 라인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라인 따라서 살살 쓸어줍니다. 그리고 눈썹 부분도 살짝. 그리고 전 비염이 굉장히 심해서 이 코가 약간 모양이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좀 일자로 잡아주는 걸 꼭 해요.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눈썹은 컬러그램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여신강림 보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저 여신강림 그 드라마를 보는데 이 컬러그램이 PPL이더라고요. 광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컬러그램이
가격도 저렴하고 아직 사용은 안 해봤지만 꽤 구매해야 할 제품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눈썹 결을 정리를 해주고 요즘에는 눈썹 그리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는데 일단 모양을 눈썹에 가이드라인을 그려줘요. 이렇게 다 채우지 말고 아래 위로 이렇게 눈썹에 가이드라인을 살짝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앞눈썹은 좀 숱이 있는 편인데 뒤에 눈썹이 숱이 없거든요. 이렇게 뒤에 눈썹을 조금 채워넣어줘요. 남은 양으로 앞머리까지 이렇게 쓸어주면서 경계를 풀어주고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눈화장을 해줄 건데 맥에서 연말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걸 꼭 이렇게 리뷰할 필요는 없다고 그냥 편하게 쓰라고 보내주신 건데 제가 새로운 섀도우를 구매를 할까 하다가 맥에서 보내주신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따로 구매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8가지 색상이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화장을 해주려고요. 베이스로 깔 수 있을 것 같은 색깔들을 확인을 해볼게요. 저도 지금 사실 이렇게 그냥 박스 뜯어만 보고 컬러들 하나하나는 지금 처음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거든요. 테테어 틴트라는 이런 약간의 붉은기가 가미된 그런 베이지 브라운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눈 여기 경계 생긴 거 다시 한번 풀어주고 눈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풀어서 음영을 줄게요. 제가 며칠 전에 폭설이 왔었거든요. 그때 눈 맞고 학원을 왕복 한 40분 정도 걸었고 저희 집 강아지 딸기를 데리고 또 바로 산책을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런 조금 더 얇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이게 몇 번? 피카소 207A번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이 같은 색상으로 삼각존부터 여기 아래 속눈썹 라인까지 약간의 붉은기를 가미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 다음은 소바로 다시 한번 눈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소바 컬러는 이런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메이크업부 헤버 216 브러쉬입니다. 근데 소바는 진짜 아무한테나 다 잘 어울리는 음영 컬러 같아요. 이 눈 뒤쪽에 소바로 코 눈 아래 삼각존도 다시 한번 채워줍니다. 그리고 같은 소바 컬러를 사용을 해서 애교살 라인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애교살이 없어서 최대한 그 라인 최대한 애교살을 쥐어짰을 때 나오는 그 그림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항상 애교살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 글리터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게 허니러스트 아까 애교살 넣었던 부분에 은은한 펄을 가미를 해줘서 조금 더 애교살이 부각될 수 있게 해줄게요. 이 허니러스트 컬러를 손에 묻혀가지고 눈 가운데에도 살짝 얹어줄게요. 아까 소바 사용했던 브러쉬 있잖아요. 이걸로 그냥 소바 안 묻히고 경계를 살짝 풀어줍니다. 이 글리터와의 경계. 아이라인도 컬러그램 제품을 사용을 해줄게요. 오! 이렇게 약간 삼각형이요, 아이라인이. 근데 안에는 동그라미로 되어있네. 오늘은 라인을 꼬리를 살짝 올려서 그려줄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그려진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연하게 발색이 되는 것 같아요. 뷰러로 속눈썹을 올리기 전에 이렇게 살짝 지져줄게요. 네, 마스카라는 지베르니 제품을 사봤습니다. 되게 뭉치지 않고 한올한올 발리는 대신
약간 볼륨 있는 속눈썹보다는 그냥 깔끔한 속눈썹을 만들기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텐 살짝 처짐이 있어요. 제가 속눈썹이 진짜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속눈썹에 좀 힘이 없는 편인데 약간의 처짐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건 아래 속눈썹에 사용하기 진짜 좋거든요. 아래 속눈썹도 에스쁘아에서 새로 블러셔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여러 컬러가 있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스마일리 샌드라고 약간 이런 베이지 컬러 여기 광대를 눌러주듯이 사용을 해줄게요. 약간 여기 옆 광대를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드롭 틴트고 5번 레드 세계관 컬러예요. 여기 안쪽부터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은 끝이고 저는 머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Where do I